경북 예천에서 두 다리가 청테이프로 묶인 채 사망한 80대 할머니 사건.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는데요. 이 숨진 할머니의 전 며느리였습니다. 박소연 기자입니다. 경북 예천군 풍양면의 한 주택에서 80살 유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된 건 지난 13일. 당시 유 씨의 다리는 청테이프로 꽁꽁 묶여 있었습니다. 즉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유 씨의 전며느리인 44살 김모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어제 오후 김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. 지난 2010년 유 씨의 아들과 이혼한 이후 왕래가 없던 김 씨가 새벽 시간 차를 몰고 전 시어머니의 집을 찾은 것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. 거기 있는 그 시집을 제대로 분석을 했습니다. 이제 본인도 이제 조사를 보니까 1차적으로는 거기까지 간 건 맞다. 경찰은 김 씨와 유 씨가 아이 양육비 문제로 자주 통화했지만 유 씨가 별다른 도움을 주지 않자 앙심을 품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. 경찰은 김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. TV조선 박소연입니다.